대리 잘 가고, 앱. 오케이. 그래서 돈이 뒤에 11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뒤에 11.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들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kay. 그래서 does he have 맞아요? Does she have고요. Does she have a bite? Okay.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를 갖고 있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그렇지. Does she have a bike? Okay.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does. Okay, 갖고 있냐고 물었는데 갖고 있으니까 Does she have a bike? Yes, she does. Okay, 또 물어보겠네요. Okay, 뭔가 틀린 것 같은데 한번더 생각하실까요? Does he have a watch? 라고요.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does. 갖고 있으니까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Yes, he does. Yes, he does. 다음.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뭐라고요? Does he have an umbrella? Okay, an umbrella. 어 umbrella가 아니고요. An umbrella.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그랬더니 이번에 안 갖고 있네요? No, he doesn't. No, he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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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 doesn't. Okay, 그래서 첫 문장 읽어볼까요? Does he have a bike? Okay, 뭔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왜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가 뭔 뜻인데? 나는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럼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제일 중요한 말부터 설명할게요. 네. 얘부터 설명해야죠, 그쵸? 가지다.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당연히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다섯 번째 설명한다. 똑같은 설명.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 두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 하다란 뜻이길래. 두 태권도 한 뭐야? 두 태권도 한뭐 뜻이겠어요? 두 태권도. 두 태권도. 태권도 하다? 그렇지. 두 요가. 두 요가? 두 요가. 두 요가. 요가 한다. Do aerobics. Aerobics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모든 하다시 속에 원래는 두가 숨어 있는데, 오케이. 누가 한다란 얘기를 할 때, he나, she나, it. he의 뜻은 그 남자 한 명, she는 그 여자 한 명, it은 그것 하나. 얘들이 뭘 한다라고 할 때, 그가 뭐 합니다. 그녀가 뭐 합니다. 그것이 뭐 합니다. 얘들을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하나. 이렇게 얘들이 뭘 한다라고 할 땐 두가 아니고 누가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단 말이야. 네? 오케이. 그러면 더 she have의 뜻은 더 she have의 뜻은 뭐였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녀는 가지고 있니란 말고 라는 말 말고 그녀는 가지고 있다란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does have. She has. She has.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조언이 설명. 그녀가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은 뭐다? She has. 그러면 has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떻게 했더니 has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have에 does가 들어가니까 does랑 have랑 합쳐지니까 뭐가 됐다? has가 됐다. does 안에 s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have 속에 does. does가 어떨 때 들어간다고?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가다 라는 말 알아요? 가다? 네. 가다가 뭐예요? go. 그러면 나는 간다, 너는 간다, 너는 간다 할 때 그냥 you go 하면 되죠. 근데 그녀가 갑니다 하고 싶을 때는 go. She goes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너는 간다 할 땐 you go인데 왜 그녀가 간다 할 땐 왜 she goes일까? does가 들어가. does가 있어서 하다시 안에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does. 그럼 하다시 안에 does가 왜 들어가게 됐어요? 도즈가 어떤 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죠. 여기에 그녀가 간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she가 go 한다 했기 때문에 she go가 아니고 she goes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have가 아니고 has야. 근데 그녀가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 여기 속에 숨어있던 뭐가? has. 이 속에 숨어 있던 뭐가? has. 걔도 똑같아? 이 자체가 오늘 그런가? 그런가 봐요. 오케이. 이 속에 숨어 있던 누가? has. does가 빠져나왔죠? 네. 그러니까 has는 다시 원래 모습이 뭐로 되돌아가? have로 되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니가 그래서 does she have라고. 좋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does. he하고 she를 도원이가 지금 잘 구분.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을까요? Yes, she has a bike.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까? 했으니까 예,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yes, she has a bike. 근데 yes, she does 쓴 거다. 다음 페이지 맞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일단 이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쭉 시험 친 거 봤는데요. 지금 그녀인데 he를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oes he have a watch는 잘 썼고 does she have a bike도 잘 썼고 그 다음에 no he doesn't yes he does does he have an umbrella umbrella okay. has, 자지고 있다는 도대체 뭐야? 자지고 있다. 응? 응? 오케이. 이제 수업 여기까지.